윤회사상, 영혼사상, 귀신사상. 사람이 죽어 존재하는 내가 있다고 하는 생각은 생명의 근본 본질을 모르는 상태에서 피어난 환상입니다. 생명체는 원자 단위의 물질의 상호작용을 이용한 배열에 기인하여 생명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구조가 깨어지면 인식의 느낌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즉, 죽은 사후는 윤회도 없고 영혼도 없고 귀신도 없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 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후가 없다면 한 번뿐인 인생 막 살아가게 되어 세상에 혼탁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는 그 반대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지금 이 세상을 보세요. 느낌이 만연된 사람은 못 느끼지만은 이는 사람들의 의식이 낙원 세상과는 멀리 있는 상태입니다. 의식으로 깨어나 이제 사람의 존재를 바로 알아야 할 때입니다. 사람의 본질을 바로 가르쳐 드리니 이를 밝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지구상의 원자 단위의 물질을 조합해서 과학적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실험실에서 원자 단위 물질을 조합을 해서 DNA를 설계를 해서 생명을 창조한 것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며, 엘로힘이며, 모든 종교에서 일컫는 바로 그 분이신 겁니다. 모든 종교에서 일컫는 그분이 바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서 일컫는 그분은 사람이며 생명 창조의 기술로 모든 생명체를 과학적으로 실험실에서 창조한 것입니다. 이를 밝고 밝은 의식으로 통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엔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이상입니다.